고려거란 전쟁 드라마의 흥행과 배우 최수종의 뛰어난 연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최수종은 역사 드라마에서의 연기로 왕좌의 주인이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특히 고려시대의 무서운 독불 장군 강감찬 역할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강감찬의 부인으로 출연한 배우도 주목받고 있으며 그들의 연기로 매 에피소드가 신선하고 유쾌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수종은 60세에 이르러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연기하며 승리에 대한 열망과 전략적 사고로 유명한 강감찬의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는 고려시대 전략의 천재적인 면모와 함께 굽히고 일어나는 전략적 사고를 섬세하게 그려내어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강감찬의 부인 역할을 맡은 배우 역시 독특하고 강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 강감찬에 대한 잔소리와 웃음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유쾌한 동료애를 통해 드라마의 색다른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수종은 고려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잘 반영하며 연기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가문 간의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이를 통해 배우는 자신의 가문에서 기인한 자존심과 인간관계에서의 고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역사적 배경과 캐릭터 간의 갈등, 부부의 독특한 관계 등이 잘 어우러져 고려시대의 복잡한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강감찬의 전략과 기만의 전술 등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은 시청자들을 감탄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려거란 전쟁의 역사적인 면모를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최수종의 연기와 강감찬 부부의 케미스트리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전개되는 전략과 전쟁의 스토리는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종과 경은 같은 다양한 인물들의 등장으로 드라마의 다양한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